에나, 자 오늘은 바로 고대인의 금주와 2200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강을 다 깨버렸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게 다시 1강이 됐고 6강이었는데 6강 다 깨지네요. 어쨌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어차피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 위에 두 개 빼고 신캐가 나올 때 이 위에 두 개 빼고 밑에는 다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갑바부터 먼저 뽑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지금 전설이 안 나온 것들 뽑을 겁니다. 맡겨보겠어? 자 가자. 갑바부터 간다. 자 가자. 자, 잘 나와야 되는데. 자, 파란색. 자, 과연 몇 번째 누가 나올 것인지 기대가 되는데요. 서버에 조금 렉이 있는 것 같네요. 아, 샷컷도 저거 웃는 거 되게 짜증나지 않아요? 다들 공감하실 텐데. 일단은 보라색 하나, 재미 없죠? 보라색 두. 3점을 팔면 돼. 3회를 거둬. 보라색만 나오네. 제발. 보라색이나 주황색 하나 뜨자. 신화! 건설! 가자! 와우. 그래도 일단은 보라색 3개 뜨는 거 보니까 느낌 있어요. 초록색이 싫어! 자. 초록색이 싫어! 와, 어디까지 뜨냐? 초록색. 자 지금 웹주가 날라갔죠? 2248주 시작했는데 248주가 날라갔기 일부 직접. 와 아주 예쁘고. 자 번쩍번쩍 빛이 나네. 와 자, 파란색 오늘 흑정룡 대박이겠는데요. 모으는 거는 힘든데 쓰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자 제발. 자 가자 갑옷. 자 나올 때 됐다. 갑옷 갑옷 가자. 자 일단 거의 300개를 못 쓴 것 같고요. 자 과연 내 인더풀이 버텨줄지. 와 드레스 갑옷 초록색만 5개 나오네요. 여러분들 이제 확률을 대충 한번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걸로 2248개니까 자, 파란색 초록색 파란색. 제가 예전에는 그냥 200개, 300개만 모으고 그냥 혼자 깠는데 하나도 안 나와서 이렇게 지금 모아서 깠거든요. 자, 계속 파란색, 초록색, 초록색. 이게 확률이 너프됐다는 소리가 있는데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안 나오긴 한다. 자, 초록색. 야, 파란색. 야, 졸업, 3개 졸업은 커녕 하나도 못 뽑았다, 지금. 파란색 아니 초록색 색깔도 잘 못 보여. 초록색이 싫어요. 한번 더 뜨겠는데. 야 이 초록색 몇 개나 뜨는 거야. 초록색 와 보라색 눈이 없다니까요. 오케이 극 탈리스 가봇. 자 일단 졸업 하고 있고 펫에서 정령 고양이를 따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지금 정령 거 먹일 때만 쓰는 건데 이렇게 해서 정령용을 따로 해놨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펫이 여유가 되시면은 정령 그 5% 하나 제 두 개는 1렙 5%고요. 하나는 이제 아닌데 이런 식으로 정령 먹일 때만 이제 이렇게 해놓고 다른 거는 바꾸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투고 가자. 자 신화가 나오면 좋겠지만 일단은 두 번째 이거 빨리빨리 된다. 이거 빨리빨리 돼야지. 5번 6번 7번 8번 오늘 못해도 그 전설까지는 다 만들어 놔야죠. 그리고 일단은 갑옷이 뭐 한 제가 정확하게 안 잡았는데 500개 나왔나요? 500개 조금 넘게 해서 나온 것 같은데 막히네요. 300개 하나 나왔는데 사실 저는 신화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저는 쪼소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쪼소로가 나오면 이제 우와 만개 모인 다음에
자, 갑니다. 부하 만 개 모은 다음에 이제 그 옮길 때 재팬을 다 옮긴 다음에 고정 무기하고 그 중무기만 이제 뽑아가지고 그때는 신화템을 뽑아가지고 바로 작업을 할 겁니다. 작업이라기보다는 이제 육성이죠. 그러면 진짜 이렇게 속속 올라 디테일한 거는 진짜 속속 올라가거든요. 자 가자. 자 일단 저를 죽이고 샤프트 그만 당겨. 자 초록색 카리타스 두고 초록색이 싫어요 또 뜨는 거 아니야? 제레스 두고 타리타스 두고 칼라스 두고 타리타스 두고 로카바 두고 사실 악세가 더 좋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은 위쪽 거부터 하고 악세를 좀 마실 생각이 타리타스 두고 두바르 두고 왜냐면 악세는 조금 올라가는 게 적어요. 전투력 올라가는 게 좀 적어서 물론 나중에 가면 악세 싸움이긴 하지만 올라가는 게 적기 때문에 자 아제리안 두고 제레스 두고 제레스 두고 야 이것도 좀 심한데? 지금 거의 이제 300개째 300개 이제 넘었거든요? 300개 뽑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죠? 보라색 크나 나왔다. 야, 쏘고, 야, 와, 오늘 2248개에서 시작했는데, 여러분. 힘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1000개째거든요? 거의? 자, 와. 아니, 이게 언제 나와? 카메라 쓰고. 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신화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쪽 보면? 어? 와 이건 너무한데? 와 떴다! 그루니 투고! 그렇죠 한 500개당 하나씩 뜨는 것 같아요. 신발 갑니다. Let's go. 자 이번에는 몇 개씩 뽑을 수 있을 것인지 한 300개로 좀 뽑을 수 있겠다. 그리고 신화는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남으면은 신화를 좀 봐야 돼요. 자, 초록색 아제리안 샤카트 그만둬. 좋은 거 주고 우주란 말이야. 신화 주란 말이야. 신화를 달라고 아제리안. 왜냐면은 진짜 줬어. 대박! 또 여기까지 이 세 개를 뽑았죠? 사실 천 개로 이제 1신화 2전설까지는 진짜 좋았는데 악세에서 말아먹었네요. 뭐 하나가 잘 되면 하나가 뭐 나쁘고 그런 거겠죠? 자 앞으로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다음번에 신캐릭이 나올 때까지 주와 만 개를 모아서 여러분들께 신캐가 나왔을 때 무기 보조무기 딱 해가지고 하도록 하고요. 저는 뭐 미리 악세에 맞춰놓고 있겠습니다. 그럼 엠바!